그러면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?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.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FOMC 회의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 나왔고 뭐 전반적으로 투자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. 오늘 일단은 보합권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내일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 이제 뭐 내일 새벽에 이제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이 금리나 이 부분이 나올 텐데 네. 우선 예상대로라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.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내일 이제 9월달 FOMC 동결 나온다고 한다면 네. 이 연말에 이제 11월, 12월에 FOMC에서도 동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물론 이제 이 GDP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전망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9월달에 내일 FOMC 회의의 결과가 연말까지 쭉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미국 쪽에서도 뭐 GDP 전망이 이런 게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국가,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 신흥 아시아 쪽도 경기에 대한 이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 쉽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올리기에도 좀 한계가 분명히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결에 대한 부분이 좀 우세한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일 시장에서의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어제도 그렇고 그 오늘도 시장에 선반영된 감은 있긴 하지만 낙폭을 조금 더 키울 확률은 계속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어떤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내일 예상보다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종목들을 좀 많이 담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네.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그러니까 실적이 물론 이제 상반기 때 뭐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았지만 뭐 그 부분을 더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또 역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은 어닝 서프라이즈 좋았지만은 이 지금 하반기 때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그 시장에서의 그 주가에 선반영됐던 감이 크거든요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종목들을 내년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 대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주요 종목들은 잡아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늘 어제와 이번 주 주초에 좀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주초에 어떤 매도하는 전략보다도 계속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히려 내일 뭔가 이 FOMC에서 코멘트 나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업종 섹터 어떤 섹터를 좀 보시나요? 우선 그 건설 기계 장비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. 건설 기계. 서두 말씀드렸지만은 뭐 증시가 좀 내일 좀 떨어졌을 때 종목 좀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, 이 자동차, 이 수출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 모멘텀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전보다는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좀 개선될 때는 분명히 수혜를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건설 장비 업종이다. 뭐 건설 기계, 뭐 장비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건설 장비 기계 업종은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. 네. HD 현대 인프라코도 그렇죠. 그렇고, 뭐 두산 바켓도 그렇고 실적이 좋았는데 오히려 좀 주가가 실적의 서프라이즈 이후에
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네. 뭐 하반기 때 계절성이나 또 이제 자동차 업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두산 바켓이나 뭐 HD 현대 인프라코 여러 그 또 HD 현대 건설 기계도 그렇지만은 PER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6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. 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이 수치면 이 정도 시치면은 이 저평가 영역에 확실히 있다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 기계 업종은 호재가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는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의 네옴시티 오히려 이 프로젝트에 의한 우리나라 뭐 건설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더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어떤 IRA 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신재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좋게 들릴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약간 프리미엄 네. 제품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호응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건설기계주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담을 만한 업종 섹터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볼까요? 화장품 용기 업체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연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연우요? 하겠는데요. 이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용기 업체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네, 그렇죠. 그전에 좀 그 이미지가 바로 이제 어떤 대형사 중심 그리고 이 중국과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콜마 쪽으로의 편입에 대한 지분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한국 콜마도 이 중소형 브랜드 사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업 부분을 많이 좀 재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연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연우도 그전에 대형사 위주로의 이 고객에서 이제 중소형 브랜드사 그리고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한 고객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이 유럽이나 북미를 중심으로 한 실제 성장세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연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매크로 지표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하반기 때 또 신규 파트너사가 추가되면 물량에 대한 추가 확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접근할까요?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18,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돌파했을 땐 네. 추가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15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후 뭐 내일 시초가의 정도의 공략을 해 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. 목표가는 15,000원 손절 라인 15,000원으로 목표가 18,000원 손절 라인 15,0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연후 관련된 이제 또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연후 알려주셨고요. 자,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장 마무리하고 또 내일 시장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